오늘은 사내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다. 유니폼을 스치는 적절한 바람, 잔디가 주는 폭신. 나는 구자철이다. 사무실에서 나는 잊어라. 여기는 나의 홈그라운드다. 쟤 저기서 뭐하냐? 또 혼자 드라마 찍고 있겠죠. 야야, 내가 그 홍보팀 이 팀장 엄청 싫어하는 거 알지? 이 팀장 이기는 골 보기 싫어서라도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돼. 야, 김과장, 넌 공 잡으면 무조건 나한테 패스해. 나 영업팀 호날 이거 알지? 어? 내가 머리면 머리, 다리면 다리, 골이면 골. 야, 니들 다 무슨 말인지 지금 알지? 잘했어. 야, 뭐야? 화이팅 한번 하자. 화이팅. 우리가 나리가 화이팅! 아, 내 마야비! 잡아 잡아! 야, 구자철! 아, 뭐 하는 거야? 그 정도는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에이! 에이! 야, 중간에! 너 패스를 그렇게 세게 하면 어때? 어, 안 돼! 야! 저! 야, 안 돼! 아, 왜 이렇게 패스가 길어? 딱 별빛에 쏘야 될 거 아니야, 반지태. 봐줘야 돼, 봐줘야 돼. 오우씨. 오우. 전반이 5분 채 남은 상황, 한 점 차 지고 있다. 그렇다면. 야, 구상원! 아, 빨리 하자고 뭐해? 시간 없다고. 내가 나설 차례다. 팀장님 타이밍 기가 막히셨습니다. 2002년에 스페인이 골키퍼 보는 것 같았는데 후반전에 필드 플레이 한번 하시죠. 아, 팀장님 공격 한번 나가시죠. 저희가 키퍼 보겠습니다. 에이, 이 사람 어디 국가대표란 거 생각하나? 나는 키퍼가 좋아. 이 몸으로 볼 어떻게 뛰어. 신명하신데, 신명하신데.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놀러 왔어? 축구가 장난이야? 내가 무조건 이번 경기 이겨야 된다고 했지. 저기 이 팀장 저 나대는 꼬라지 보고 있으라니까 내가 진짜 아유. 야, 축구는 열심히 꼰 거야. 머리띠 안 빼지. 어휴. 아유. Ich kann das nicht mehr. Er ist immer so fies zu uns. Deine Taktiken sind seltsam. Denkst du nicht? Ich stimme dir zu. Aber er sagt, es ist ein Zürcher. Niemand will das Spiel verlieren. Ich versuche mein Bestes. 주장으로서 내가 팀원들을 이끌어야 한다. Hey, mach dir keinen Kopf. Wir schlagen uns echt gut bisher. Unser Trainer weiß, was er tut. Wir können das Spiel gewinnen. Lass uns alles geben in der zweiten Hälfte. 1, 2, 3. 에이! 아, 나를 이길 못하면 축구라도 저대로 하든지 진짜. 팀장, 팀원들 다 녹여서 후반전도 화이팅 있게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으면
꼭 이길 수 있습니다. 자철씨 말처럼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끼포를 볼게. 팀장님, 천천히 주세요. 자자자. 우리가 납니다. 동진, 환, 올라가. 에이, 환, 빼. 저기 반말하네. 동진, 에이, 동진, 빼. 아, 근데 저 X가 아까부터 계속 반말이네 저거. 예, 김 대리. 반 대리 데리고 얼른 가서 앉아 있어. 얼음 찜질도 좀 해주고. 예. 그래. 조심. 얼른 가. 얼른 가. 아, 이거 큰일이네. 이거 10명에서 뛰게 생겼는데요. 우선 자네가 좀 다시. 팀장님. 제가 골키퍼 보겠습니다. 남시간 5분. 절대 우리 쪽으로 공이 넘어와서 안 된다. 이번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걸 끝낸다. 대리님!